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안성욱입니다. 두산 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 만기일이다 보니까 종목마다 조금 어설픈 포지션이 나아준 하루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산 중공업을 볼 건데 보기 전에 저희 VIP 체험도 한 번씩 신청해 보셨을까요? 한 번씩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허브리핑TV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알찬 교육으로 인사드리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기를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중 스탑 이슈 있어가지고 팩트로 한번 얘기를 하고 공매도 소리 들은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브리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의 변곡점이 조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 목소리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부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씩씩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한금투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이베스트 쪽에서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UBS 증권 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 뭐 미래 SL, 뭐 유안타, 키움, 한투, NH 쪽에서 물량이 슬슬 나가주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과 뭐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올라가주지는 못했지만 그 쇼커버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윗구간에서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이 이렇게 쇼커버를 해주면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 치고 이 구간에서 공매도 친 이들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매도 할 수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여러분 무조건 공매도만 치는 게 아니라요. 이들도 중간중간에 쇼커버하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계좌 관리 매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좌 관리 매매 방식과 매우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공매도 세력이든 아니면 현물로 매매를 하는 이들이든 결국 다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만주, 20만주, 30만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이게 하루만에 절대 처리가 안 되거든요. 혹은 내가 100만주, 200만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팔고 싶어서 다 팔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너무 많은 물량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쏟아내버리다 보면 투심이 죽어서 투매가 나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대량 매물은 시장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떠요. 왜 대량 매수 체결을 해서 툭툭 뜹니다. 이제 근데 그런 거 신호를 보면 잠깐만 뭐 문제 있나 악재 있나 잠깐만 왜 여우관에서 물량이 나와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이들일수록 더욱더 분할매도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 친 이들이 어느 정도 분할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공매도는 하방에 배팅했기 때문에 분할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청산할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새로운 이슈거리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국 주가의 모멘텀이 올라가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역시나 SMR이 제일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슈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부각받아주면서 주도를 해줘야 되겠죠. 결과물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해외 원전 수주도 좀 해와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내에서 신규 원전도 건설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슈들이 좀 나아지면서 가시적인 수혜를 이제는 받아줘야지 저는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두산 중공업의 기업 밸류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12조 8천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중공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한 10조에서 15조 내외? 그 정도가 지금의 좀 적정 시가총액 비율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요 정도 케이스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밸류 구간이 정해지게 되면 웬만해서는 그 밸류 아래로 내려가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주가 아니잖아요.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악재 혹은 이슈가 없으면요. 주가는 박스 하단에 가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거의 한99% 이상 확률로 회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할 때 대형주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업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기업을 사가지고 그냥 지수 반등 나와줄 때 보면 박스 하단까지 다 회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호재거리밖에 없는 이슈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감의 프리미엄은 다 받아줬어요. 기대감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다 받아줬고 새로운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으면 이슈 모멘텀이 빵 하고 나와주게 되면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뭐 브리핑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꼭 성공한 투자 하시기 바라도록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챗TV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허봉재 팀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알찬 교육 내용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두산중공업 관련된 내용 또한 주기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